글렌모어는 스코틀랜드 하일랜드 지방의 골짜기 이름입니다. 플레이어들은 17세기 말 스코틀랜드의 시족의 족장이 되어 자기 시족의 영향력과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글렌모어에서는 게임 중 얼마나 발전되었는지를 3번의 점수 계산 단계에서 확인하게 되고 승점을 가장 많이 가진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글렌모어의 구성물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뒷면의 숫자에 따라 타일을 잘 섞어서 쌓아둡니다. 나머지 구성물도 게임판 옆에 잘 분류해서 모아둡니다. 각 플레이어는 시장마을 1개, 시적원 1개, 그리고 주화 6개를 가져와 자신의 앞에 놓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순서를 정해서 자신의 말을 게임판에 놓습니다. 뒷면이 0번인 타일을 가져와서 마지막 플레이어 말 다음부터 시계방향으로 하나씩 펼쳐 놓습니다. 0번 더미가 다 떨어진다면 1번 더미에서도 가져와서 채워 놓습니다. 시작 플레이어 말 바로 뒤에 있는 칸은 반드시 비워둡니다. 글렌모어에서는 항상 정해진 순서대로 게임이 플레이되지 않습니다. 게임판에서 항상 빈칸 다음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이 현재 차례가 됩니다. 자신의 차례에 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플레이어 말을 원하는 칸으로 이동합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자신의 말을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옮긴 곳에 있는 타일을 가져옵니다. 만일 가져온 타일 왼쪽 위에 자원이 그려져 있다면 해당하는 자원을 지불하고 가져와야 합니다. 만일 이 자원을 지불할 수 없다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자원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원을 구입하는 비용은 시장판에 보이는 숫자와 일치하게 돈을 내면 됩니다. 현재 모든 자원은 동전 한 개를 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초록색의 나무를 누군가가 동전 한 개에 구입해 갔다면 숫자 2가 보이기 때문에 동전 두 개를 올려놓아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숫자 3이 보이게 되면 동전 3개를 내야 구입할 수 있으며 숫자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면 해당되는 자원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타일을 놓기 위해 자원을 구입할 때는 필요한 자원만 구입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구입한 자원을 자신의 창고에 보관할 순 없습니다. 두 번째, 이동한 칸에 있는 타일을 가져와 자신의 마을에 추가합니다. 이동한 칸에 있던 타일을 가져와 자신의 마을에 추가합니다. 이때 가져온 타일에 길이 그려져 있으면 마을에 있는 길에 맞춰서 가로로 연결해야 하며 파란색의 강이 있다면 마을에 세로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일은 항상 검은색의 시적 주위에만 놓을 수 있습니다. 현재 0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위치에는 시적 주위가 아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추가한 타일과 인접한 타일을 전부 활성화합니다. 타일을 가져와 마을에 놓게 되면 추가하는 타일과 인접한 타일을 전부 활성화합니다. 타일을 활성화할 때 받는 효과는 아래쪽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포, 밀, 돌을 생산하게 되었고 시족이 이동력을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시족은 대각선을 포함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이동력 2를 사용해서 마을 바깥쪽을 빼고 족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을 바깥쪽을 빼는 족장은 점수 계산할 때 이용됩니다. 자원의 판매는 자신의 차례 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자원을 돌려놓고 오른쪽에 있는 돈을 가져갑니다. 흰색의 양을 판매한다면 2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양을 판매한다면 1원을 가져갈 수 있고 초록색의 나무는 올라가 있는 동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판매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타일을 뽑아서 게임판에 채우고 차례를 마칩니다. 새로운 타일을 뽑아서 빈칸에 채워 넣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있는 플레이어 D칸은 항상 비워둡니다. 현재 차례의 플레이어는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빨간색 플레이어가
흰색의 만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빨간색이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같은 사람이 연속으로 차례를 가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생산 타일들은 다음과 같은 자원을 생산합니다. 갈색 배경의 타일들은 승점을 받는 데 사용됩니다. 강이나 산에는 왼쪽 아래 보라색 특수마크가 표시되어 있는데 특정한 능력을 주는 특별한 지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번호가 쓰여진 타일이 다 떨어질 때마다 즉시 점수 계산 단계에 들어갑니다. 점수 계산은 족장, 위스키, 특수 지형으로 점수가 계산됩니다. 게임판에 표시되어 있는 표를 기준으로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신의 개수 차이에 맞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위쪽에 있는 숫자가 개수의 차이이고 아래쪽에 있는 숫자가 받게 되는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 위스키를 본인이 3개를 가지고 있고 가장 적게 가진 사람이 1개라면 차이가 2개이기 때문에 2점을 받습니다. 점수 계산은 족장, 위스키, 특수지형에 대해서 점수 계산을 합니다. 각각의 종류마다 가장 적게 가진 사람의 수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를 비교하여 점수를 받습니다. 다음이 점수 계산의 예시입니다. 3번의 더미에 대한 계산이 끝나고 게임은 종료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전 하나당 1점의 점수를 받고 자신의 마을에 있는 타일의 개수를 마을 타일이 가장 적은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더 많다면 타일 하나당 마이너스 3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글램모어의 게임 설명 영상이었습니다.